과거 도로와 마을 한 끼를 조성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토지를 미지급 용지라고 하는데요. 이 보상 시간이 지체되면서 집가 상승 등으로 보상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5조 원에 육박하며 제주도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미지급 용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와 마을 한 끼를 조성하며 주민들로부터 기부 체납을 받은 땅 가운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아 발생한 땅입니다. 제주 지역 미지급 용지는 모두 10만 필지로 면적으로는 1,313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지방도 같은 법정 도로는 약 400만 제곱미터, 마을 한 끼나 농로 등 비법정 도로는 약 80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처럼 더딘 보상 속도에 미지급 용지 보상금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전수조사 당시 미지급 용지 보상비 규모는 1조 2,700억 원. 8년이 지난 지금은 집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4배나 늘어난 5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소송과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절차가 진행되는 소극적인 보상 제도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미지급 용지 문제를 키우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 없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소액이 이런 소송금들이 발생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일부 조례를 좀 손을 본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 이렇게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들도 조금씩은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미지급 용지에 대한 소송이 대거 이뤄질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제주도의 재정을 압박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